안녕하세요, 이호성 대모님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탑앤테일 컨트롤에서의 상하 움직임과 체중 이동에 의한 스키판의 움직임, 스키판 애지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저희가 그립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설명과 애지간의 그립력, 즉 저항력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하중을 할 수 있는,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지대, 즉 받침의 역할을 하는 구간이 되게 됩니다. 시작에 정확한 애지 그립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키판 쪽으로 하중을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받침에 대해서, 스키판의 받침에 대해서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활주 시에 스키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저희가 턴의 후반에 하중을 가지고 있는 구간에는 사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각이 있습니다. 이 만들어진 에지 각을 저희가 업동작, 뉴트럴이라고 얘기하죠. 스키판을 릴리스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업을 하면서 스키판의 에지 각이 풀리게 됩니다. 이 업이 된 상태에서 뉴트럴 상태죠. 뉴트럴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음 쪽으로의 체중 이동, 즉 어떤 외경이나 외향의 동작을 만들어주면서 체중을 다음 쪽으로 실어주기 시작하면 체중을 실어주는 쪽으로 또다시 스키판의 애지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. 제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스키판의 움직임이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이제 상하의 움직임과 체중을 실어주는 움직임에 의해서 스키판의 움직임이 변화할 텐데요. 자, 전턴 후반에 하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구간에서는 스키판이 계곡 쪽 사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에 의한 자연스러운 애지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. 자, 이 구간에서 업을 하면서 애지각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, 그 다음에 체중을 실어주면서 다시 애지각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. 다시 업하면서 풀어주고 체중을 실어주면서 애지각이 만들어집니다. 하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, 업 동작에 의해서 풀리고 다음 쪽 체중 이동을 하면서 다음 쪽으로의 애지각이 만들어집니다. 다시 풀어주고 애지각이 만들어지고 마무리.